오늘 도끼가 집중력이 좋네. 레디. 너 뭐야? 급하게. 고! 예. 오예. 수수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럼요. 오빠 수수 한 번. 수수, 컷. 수수, 수수. 스스로 넘으려고 그래. 수수, 수수. 수수. 기다려. 수수, 기다려. 레디. 오, 이제 프론트 크로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쵸? 네. 옆에 파양대로, 네. 어, 맞아. 서서. 아이씨. 어디? 고! 뒤를 돌아봐서. 그래서 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카드들이 옆쪽 방향에 있거든요. 네. 수수가 이렇게 떼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수수가 어떻게 앉아 있는 게 수수가 편할 아, 이쪽 보고. 그렇지. 이쪽 보고 앉아 있는 게 편할 텐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뛰기가 힘드니까 자꾸 저쪽으로 붙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기다려, 앉아, 스테이 하는 것들이 지금 수수도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다. 다음. 셋, 다. 그래야 이렇게 같이 뛰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지.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뛰려면 옆, 예. 그치. 핸들러도 봐야 되고, 허들은 앞에 있고. 이 선생님이랑 할래요. 저 선생님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옳지. 이제 프론트 크로스하고 그다음에 지금 스타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돌았죠. 이렇게 했죠. 이 허들을 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2번, 4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자, 그거는 반대였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 네.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네.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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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엔 똑같은 건데 아까 아빠가 여기서 프론트 크로스 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올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얘를 한번 내려가.
전략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약간 고급과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3번을 바로 넘을 수 있는데 3번을 넘는 건 똑같죠. 근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프론트 크로스를 하면 이쪽으로 이거죠. 절로 갈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허들이 이쪽에 있다면 프론트 크로스를 해야 돼.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보내면 저쪽으로 또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뛰면서 이제 한강 발전된 그 저거는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게 어디 있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어느 쪽으로 프론트 크로스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원래 이건 고급 과정인데 아까 프론트 크로스를 하셨길래 이렇게 해볼래? 저 견주 폭력 견주다. 좀 더 가까이 내봐. 주머니에 넣어도 될까? 하나만 손에 딱 주고. 너가 더 가. 지금 예전에 나타났던 문제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끼가 붙어 있어요. 너무 핸들러에 그래 손만 쳐다보고. 이때 어떻게 교정했었죠 우리가? 주머니에 손 넣는 거보다 예 먼저 던져주는 거 연습했었죠. 지금 던져줬어야 됐어요. 지금 스스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요. 잠깐만요. 네. 발로 까지 말고요, 지금. 압덕 경주. 예, 네, 폭력 경주, 폭력 핸들러. 왜 걔 안 보고 먼저 가죠? 차분하게 여유 있게 천천히 보면서 기다려줘요. 그러시 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요. 예, 됐습니다. 예.